지금 계약한 남편 판사라면서? 무슨 상관인데? 강혜진의 판사까지. 계약 참 야무지게 잘 하셨네. 재능 있어.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. 고객들이지. 그냥 고객인데 강혜진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. 야, 내가 제이미를 너무 쉽게 봤었나 봐. 유미호가 갖고 있는 거 뭐야? 아니, 너도 이나구르면 좋은 감정 아닐 거 아니야. 제이미 프로젝트 공개되는 것도 싫고. 네 도움 따윈 필요 없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기회 주는 거야. 그니까 유마담이 갖고 있는 걸 가져와라. 나도 예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. 재미 프로젝트? 공개해요. 그게 뭐라고. 요즘 혜진 씨한테 좀 밀리시나 봐. 다급해 보이네. 네, 회장님.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연락하지 마. 자네 아버지한테 얘기했어. 다시는 강진과 엮일 일 없다고. 동생을 좀 본받지 그러나. 그래, 끝까지 한번 가보자.